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참안 좋습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잘 버틴다, 뭐 버티지 못하다가 좀 버티는 모습. 네. 반면에 지금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그 한국 주식 시장을 보면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패닉 매도를 할까 봐 그렇죠. 예, 좀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장 아래에서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해외 주식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김태하 매니저님께서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대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성장주와 장기 채권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순위는 역시나 이제 테슬라 투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지수가 뒤를 잇고 있고요. QQQ 레버리지죠.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번째에도 역시나 이제 테슬라를 레버리지 약 1.5배 정도 추종하는 ETF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담고 계시고, 5위와 6위는 이제 장기채 레버리지 ETF와 그리고 장기채 ETF를 이제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IonQ라는 종목에 대해 이제 담고 양자 계시고요. 컴퓨터.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위는 이제 중국의 이제 백주 회사인 거죠. 이제 마오타이라는 회사를 이제 담고 계시고, 9위는 엔화 해치를 할수 있는 이제 미 장기채 ETF를 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옵션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섹터들을 보셨을 때 상무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자, 요거를 좀잘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가 연말까지 다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레버리지 투자는 그게 채권이던 주식이던 좀 너무 많이 하시면 부담스럽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 보면 이제 TSLL 같이 1.5배 정도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3배 레버리지로의 속셀, TQQQ, 여기에 이제 채권, 더더욱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TMF. 이게 이제 3배짜리 장기채를 3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시는 거라서, 이거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그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뭐 이런 숫자 네, 좀 마음이 나오거든요. 아픈.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차라리 TLT를 사는 것은 뭐 괜찮아 보이고, 또 일본의 그 미국채를 사는 해치된 2621T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좀 레버리지 투자는 조금 삼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투자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죠.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와 그다음에 채권 투자, 양쪽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만 조금 만약에 레버리지만 투자를 하고 계시면 그렇죠. 그건 좀 삼가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힙한래퍼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하락이 이상한 점이 있는데 나스닥과 S&P 500의 하락률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금리로 인한 하락일 때는 나스닥이 더 취약하니까 더 많이 내리고 S&P가 덜 내리는데 지금은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5%를 찍은 상황이니 금리로 인한 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S&P가 비슷한 비율로 하락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융위 때 유독 S&P 하락률이 깊은데 혹시 은행권에 알수 없는 위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최근 은행 주식들이 다 같이 하락한 점도 그렇고요. JP모건 등 은행들이 부실하지 않은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나스닥과 S&P 500의 하락률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 별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S&P 500이 11% 빠졌고 나스닥이 13%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로 한 2% 포인트 정도 더 빠졌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S&P 500이 그 지수가 1% 포인트 금리가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영향이 한뭐 12, 3% 정도 되고요. 만약에 1%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스닥에는
약 한 14,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딱 2%포인트 정도 초과로 그쵸.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S&P 500 안에도 나스닥 같이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은행들의 큰 위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은 은행주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네, 최근에 네,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은행주들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기억하시면은 3분기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리고 은행 실적이 나빴나요? 나쁘진 않았죠. 네네. 근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였냐면 결국 경기 침체를 예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네. 급격한 어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둔화보다 더 넘어가서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짚어봐야 되겠죠. 우선은 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연체율 수준이 지금 신용카드가 부실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연체율 지금 뭐 5%대 많이 올라간 곳은 7%대까지 올라갔지만 네. 신용카드 관련해서 지금 일드 그러니까 자산에서의 어떤 수익률로 계산하시면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6%, 18%,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그게 마진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있지만 여전히 그 은행 안에서의 신용카드가 망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출, 즉 신용카드를 쓰게끔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대율을 보면 은행의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있죠. 네. 예대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나 유동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대출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나 뭐 JP 모건이 얘기하는 게 워낙 예대율이 낮은데도 지금 금리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얘기나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더 수익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출을 막 빠르게 늘리고 있지를 않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위기로 터지고 어떤 엄청난 금융위기와 연결이 되고 은행이 망할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다. 네. 예대율 70%대는 그게 망하지 잘 않습니다. 갑자기 예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예대율이 100% 넘어까지 올라갔다. 이런 무너지죠. 그렇죠. 그런 은행들이 뭐 SBB 은행 망했던 것처럼 예금이 막 50%가 빠져나가버리면 네네. 예대율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부실 채권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 다시 13.7%대로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또 예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출도 많이 안 늘리고 있어서 네. 이번 뭐 3, 4분기 은행들 실적을 가지고 토대로서의 티어1 캐피탈, BIS 비율을 계산하면 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은행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자꾸 막 불안하게끔 만들거든요. 특히 한국 주식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막 미국도 망한 것 같이 막 느껴지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예대율이 지금 100%가 훨씬 넘고요.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훨씬 넘죠. 네. 네, 미국은 예대율이 지금 70%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GDP의 7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뭐 어떤 엄청난 위기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일단 은행 섹터 실적도 사실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예금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출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제 신용카드 순상각률 기준으로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과 이제 동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여지는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그런 부실 채권이 조금 신용카드에 대한 부실 채권이 뭐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역시나 이제 시스테믹 리스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도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주식
70%, 국채 30%를 얘기하시는데 일반인이 국채를 사려면 그냥 TLT ETF를 사는 것이 맞나요? TLT 배당률이 3.8%인데 국채 수익률보다는 낮아 보인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이게 TLT라는 게 채권을 투자하는 ETF예요. 네. 그래서 약간 주식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로서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그 20년 플러스 국채 금리가 지금 거의 5% 수준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5%인데 배당 수익률은 3.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가격 대비해서 계산을 한 방법일 거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쿠팡 레이트를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산다 그러면 금리가 5%이라고 치면 그냥 1년에 5%의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여기서 추가로 떨어져 주면은 초과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미국 국채를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ETF를 활용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ETF들이 많아요. 그리고 만기에 따라서 ETF들이 또 다 틀립니다. 근데 우선 지금 이제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을 사야 되냐 채권을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4.9 뭐 5%라고 칩시다. 네. 근데 지금 S&P 500의 earnings yield라고 얘기해서 PER 1 네. 나누기 PER로 계산하시면 지금 한 5.85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은 그러면 굳이 꼭 리스크가 높은 주식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장기 국채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에 5%의 수익률에 만족을 하신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S&P 500의 PE 멀티플이 17배라는 것은 상당히 저희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배당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어닝스 일드가 5.8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종목만 잘 골라내시면 이거의 2배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 비중, 좋은 종목을 골라서 70%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국채를 30%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도대체 어떤 ETF를 사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TLT가 가장 긴 만기예요. 그쵸. 뭐 저희가 지금 더 초점을 맞추는 쪽은 SHY라고 하는 ETF 또는 SHV라는 ETF인데 SHY는 1년에서 3년짜리 네. 채권 그리고 SHV는 1년 미만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을 거예요. 네. 좀 시간적으로 천천히 떨어질 거고요. 오히려 앞으로 1년만 놓고 본다면 이 단기 쪽 그래서 이쪽이 지금 5.5% 수준에서 4%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에서 수익이 더 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채권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률이 깨져요. 모든 상품들이. 근데도 네. SHV는 1년짜리는 별로 덜 깨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바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자를 네.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채권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SHV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채권에 있어서 역시나 저희는 단기채의 비중을 선호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역시나 SHY라든지 SHV를 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비중이 제일 높은데 22년 상반기 반도체 섹터가 급락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추가 매수비를 고수하셨습니다. 지금도 반도체의 비중을 줄이지 않으시는 게 불안하고 작년에 기시감이 듭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거품이 빠지지 않는 건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제너러티브 AI라고 얘기하죠. 네. 생성형 AI 이 부분, 반도체. 아마 느끼시기에 지난주에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들 두려워하시면서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00에서 2,00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50%.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많이 올라서 거의 3,800, 3,900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빠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들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반도체 업종에서 반도체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SOX보다는 SOXX보다는 SMH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종목과 집중도가 높은 쪽에 더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체 업종에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이 AI 업종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테크가 피크냐, 버블이 지금 더블탑을 만들고 이제 폭락을 하는 거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에 IT 업종의 시총 나누기 S&P 500의 시총으로 했었을 때의 수준만큼 네. 거의 30%가 넘는데 지금이 30%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네. 그냥 시총으로서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IT 업종이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네. S&P 500 안에서.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아직까지 저희는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또 EBITDA로 개념으로 계산하면은 훨씬 더 지금이 2000년도보다는 IT 업종의 EBITDA와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었을 때 네. 훨씬 더 매력이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시장을 들여다볼 때 반도체도 시클컬이다. 그래서 경기 민감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도 경기 민감이기 때문에 팔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 좀 긴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런 말이 있죠. Innovation wins over macro in long run. 그러니까 그렇죠. 매크로,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한 부분보다도 혁신이 그것을 훨씬 더 이긴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지금 차트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생성형 AI와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 엔비디아가 있겠죠.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어도비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두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고 있으면 끝났다라고 여겨지지 않고요. 네. 또 실적도 마찬가지로 끝났다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반도체의 조종이 있을 때 SMH 위주로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AI에서 이기고 있는 네. AI에서 잘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소프트웨어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불안하시겠죠? 뭐 지금 한국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네. 불안하시고 힘들고 느끼시겠지만 이건 이제 한국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를 들여다보실 때는 미국이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인 성장으로서 골디락스로 갈 건지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하시고 네.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저도 추가적인 조금 코멘트를 드리자면요. 섹터 또한 이제 비중이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PC, 스마트폰, 산업재,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이제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시클리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의 시장 성장률 자체가 이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시클리컬 요소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안에서도 AI 관련. 그렇죠. 네. AI 서버의 시장 성장률이 이제 24년에 갈수록 더욱더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시클리컬로 봐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총 세 가지 질문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렸었고요. 최근 이제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는 장에서 투자자분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제 패닉 셀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핵심적인 말씀을 주시겠다면 어떤 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불안할 때 우리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는가 계속 네. 고민을 합니다. 네. 저희가 뭐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예. 그래서 더 회사들을 뜯어보게 되고요. 네. 뜯어보면 볼수록 저희의 답변은 AI, 생성형 AI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생산성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보인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더 들어갔었을 때 뭐 PC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랩탑 시장이라든지 또 핸셋 뭐 관련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반도체 등등 네. 다 들여다봤었을 때 어느 쪽이 지금 가장 뭐 경기 민감하지 않은 부분인지를 네.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좋은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고 너무 패닉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계속 얘기를 나누시다 보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지실 테니까 계속해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힙합래퍼 Q&A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